영화로 떠나는 세계여행 시내 체크인. 금리는 날로 높아지고 비행기 티켓값 역시 무섭게 하늘을 칩니다. 이래저래 여행에 발을 묶인 모두에게 내리는 단비 같은 시간. 영화로 떠나는 세계여행 시내 체크인. 매 시간 외국인 게스트를 모시고 영화 속 배경지로 세계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시내 체크인. 오늘의 가이드가 돼주실 분 모실게요. 골 때리는 그녀들, 대한 외국인, 이웃집 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프랑스의 매력을 전파하고 계신 분이죠. 봉주. 멜로디 씨. Bonjour. 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사오사미님이 5년 후 아이가 더 크면 프랑스 여행 계획하고 있대요. 독학으로 불어 공부하는데 발음이 어렵다고. 와, 힘들 텐데. 공부하는 팁이 있을까요? 아, 팁이 있냐고. 크루아상 혼자 주문을 해보고 싶대요. 크루아상 주세요. 불어로 어떻게 해야 되죠? Un croissant, s'il vous plaît. Ah, s'il vous plaît. 네, s'il vous plaît 붙이면 되고요. 네. 그리고 발음에 대한 보통 외국인들이 악발음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악발음은 네.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말씀해보시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정은님이 저 프랑스 여행 가고 싶어서 가평 뿌띠 프랑스 다녀왔다고. 혹시 엘로디 씨는 뿌띠 프랑스 가보셨나요? 제가 한번 거기서 펭수랑 사실 어? 촬영했었거든요. 어머머머머머. 근데 확실히 제가 네. 그때 되게 프랑스 그리워서 조금 먼저 갈 수 있었어요. 그랬구나. 갔다 오셨네요. 너무 재밌네요. 네. 7226님이 얼마 전에 드라마 다시 보기 하고 아 나도 프랑스 가고 싶다 했는데 오늘 시내 체크인에서 대리 만족할 수 있겠네요. 하셨어요. 아 프랑스 뭐 너무 좋죠. 가고 싶네요 갑자기. 네, 네. 프랑스에서 근데 시집을 발간하셨다면서요. 요즘도 시를 쓰세요? 계속. 네. 요즘도 쓰긴 한데 여유가 없다 보니까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근데 새로운 시집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쓰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 하나 갖고 왔는데 사실 프로로 말고 옛날에 한국어로 쓴 네. 시 하나 갖고 왔지만 부끄럽네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어로 시를 쓰실 정도구나. 세상에나. 제목은 어찌하면 그때부터입니다. 저희 에코 좀 넣어주세요. 어찌하면 그때부터 그때의 눈빛에 빠지게 되었다. 희로애락을 담아 내 마음의 거울처럼 가을도 보고 봄도 보았다. 겨울 느끼고 여름 그리웠다. 네 전부가 돼요. 네. 너무 서정적이다. 혹시 누구를 뭐 생각하면서 만날 때 뭐 썼던 시인가요? 네. 그때 착사랑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더 낭만적인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세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구나. 근데 오면. 한국어 너무 매력적이네요. 그래서 한글 배우고도 그렇고 읽는 것도 너무 좋아서 그냥 재미로 계속 하다 보면은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와 세상에. 네. 예전에 불어 배우고 싶어서 배워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네. 저도 프랑스 사람으로 태어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와 프랑스에서 또 한국 전통 관련 박사학위를 또 준비 중이시라고요? 아니 다 잘해요. 우와. 제가 사실 석사 때 뭐 연극 연기과 하다가 제가 미술 민속 예술적으로 전공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여러 나라의 민속 예술 배우고 또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 무용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한국 무용 배우는 과정에 대한 그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박사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뭐 그때 어쩌다가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와 무용도 네. 또 잘하시는군요. 세상에 세상에. 이제는 못하죠. 다 잘하는. 벌써 10년 전 얘기예요. 또 잘하실 것 같습니다. 막상 또 하시면. 감사해요. 근데 최근에는 언제 프랑스에 다녀오셨어요? 저는 작년에 그때 오빠 결혼식 때문에 갔어요. 근데 제 부모님은 카리브 프랑스 섬에 살다 보니까 그때 부모님 8년 만에 처음 뵀어요. 서명해줘서 와 카리브에 근데 사신다니 너무 낭만적이에요. 또 너무 아름다워요. 그럴 것 같아요. 세상에.
프랑스 물가는 요즘에 어때요? 저 예전에 갔을 때는 진짜 너무 비쌌어서 돈 없을 때라 5만 원 들고 갔는데 그쵸. 저 치약 사니까 만 원이 없어지고 맥땡 날드에서 햄버거 먹으니까 만 네네네. 얼마가 또 없어지고 이랬었거든요. 어디 가신지에 따라 되게 비쌀 아, 수도 파리 있어요. 네, 갔었어요. 파리 굉장히 비싼 도시고요. 그쵸, 관광 또 남쪽에 도시고. 저는 니스에 살았는데 싸지 않은 도시이긴 해요. 근데 파리보다 괜찮아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파리는 잠깐 가는 게 좋아요. 돈 있을 때 잠깐 가고 잠깐. 조금 더싼거 먹고 그다음에 다른 도시에서 돈 조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좋은 네. 팁이네요. 네. 프랑스에서 또뭐 가장 핫한 이슈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알아두면 좋을 거나. 뭐 요즘은 다들 대임에 대한 퇴직이랑 은퇴 걱정하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군요. 네 그거 제일 큰 이슈인 것 같아요. 퇴임, 네. 은퇴 이런. 자,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예술과 미식의 나라,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고 혁명을 일으킨 나라. 근데 또몇 가지 선입견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영어로 질문하는 걸 조금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데 정말인지. 프랑스어를 하시는 걸 좋아하시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행을 해보니까. 네. 네, 확실히 한국에 살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프랑스 사람들이 언어에 자부심 맞아요. 때문에 영어를 안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그냥 아니구나. 영어를 못합니다. 뭐 요즘은 많이 바꾸긴 바꿨지만 네네. 영어를 못해서 보통은 조금 배웠죠. 배우기 때문에 뭐 도와주고 싶고 영어로 이야기하고 싶지만 우리 원하는 만큼 안 나오잖아요. 아마 한국 사람들이 또 비슷하네요. 똑같아요. 근데 네네. 우리는 유치원, 영어 유치원이나 뭐 영어 학원 같은 것도 안 다녀요. 또한 그렇구나. 뭐 다른 유럽 나라랑 반대로 뭐 디즈니나 뭐큰 영화들이 네. 뭐 더빙을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는 뭐 다른 플랫폼 덕분에 조금 그나마 오리지널로 볼수 있지만 그 전에는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영어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데 영어 하고 싶지만 못하는 편이고요. 또 우리 억양 때문에 영어 해도 H 발음이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 헬로 안 하고 엘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럼요. 병변입니다. 프랑스인데 프랑스어를 써드려야죠. 네, 맞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또 건물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다고요? 그랬었나? 네, 맞아요. 진짜요? 안 예쁘잖아요. 진짜요? 안 예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은 더울 때는 그냥 그 더위를 잠아야 더 좋다. 살수 있잖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조금 더워도 바로 맞아요. 에어컨 키고, 그리고 엄청 추워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하긴. 프랑스 지하철도 되게 옛날 거기 때문에 네. 1900 연대 거구나. 년대 거니까 조금 옛날 거라서 깨끗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쉽게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옛날 거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구나. 힘들어도 그냥 참아요. 맞아요. 좀 견뎌야 되죠. 네, 네. 맞아요. 에어컨 키면 또 오염에도 안 좋고 환경에도. 또 퇴근 후에 주말엔 절대 일을 하지 않는다고요? 뭐 저희도 이러고 싶지만 뭐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네, 퇴근 후 그리고 주말에 절대 연락하시면 안 돼요. 네, 일에 대한 네, 뭐 만약에 정말 급한 거 네네. 있으면은 가능한데 그래도 주말에 일안할때 일하는 프랑스 사람은 몰라요. 그런 친구 없어요, 저도. 그렇구나. 그게 사실 네. 맞는 거죠. 사실 그래서 보통 일 끝나면은 바로 휴대폰은 끊거나 뭐 휴대폰 잘안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연락 못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건 다른 나라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 맞는 거고요. 프랑스 여행을 할때또 알아두면 좋을 그런 팁이 있다면 뭐 한국과 다르다거나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웨이터들이 네. 보통 사람들이 프랑스 웨이터들이 되게 불친절하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그 주문 안 받아서 인종차별으로 오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우리도 당해요. 웨이터들이 우리 주문도 잘안 받아요. 근데
알아야 하는 게 네네. 웨이터들이 알바들 아니에요. 어. 웨이터가 되게 자기들의 임에 대한 자부심 있어요. 어. 왜냐하면 배우는 일이기 때문에 네.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예의 있게 그리고 기다리면 다 올 거예요. 아.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급한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 식당에 20분 가끔 30분 기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는 뭐 아이컨택트는 해주시고 그리고 천천히 한 번 더 이렇게 손을 들고 사인은 해주시면은 네. 아 일단 의식할 거예요. 네. 아 여기 이분은 준비가 됐다고 할 거고 그리고 자기의 한 일 다 한 다음에 올 거예요. 아하. 만약에 안 하면은 한 번 더 해보세요. 근데 정말 저도 많이 당했거든요. 그거 그냥 웨이터들이 그래요. 그래서 기다려야 할 일이 많구나. 돼요. 네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좋은 팁이었어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시내 체크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같이 여행을 떠나볼 그런 영화는 뭘까요? 미친 광이 피에로. 네. 이 영화를 왜 선택했냐면 네. 일단 이 영화 되게 복잡해요. 약간 시 같기도 하고 소송 같기도 하고 어떨 때 소설 같기도 한 영화인데 사랑 이야기도 하고 스릴러도 같고 여러 주제도 나오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는 영화예요.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 딱 하나 있어요. 네.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Je te parle avec des sentiments et toi tu me parles avec des mots. 너한테 지금 감정이랑 이야기하는데 너는 나한테 말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자 주인공이 되게 슬퍼하는데 그거 이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구랑 가끔 뭐 온도 차이 있더라고요. 누구랑 소통할 때. 그래서 이 온도 차이 느낄 때 이거 생각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이유 때문에 선택했고 또한 니스 나와서 되게 제일 그리운 도시거든요. 요즘. 그래서 니스 나와가지고 선택했어요. 아, 니스도 너무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네. 1965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미치광이 피에로 장리 고다르 감독의 작품이고요. 장폴 벨몽도 그리고 안나 까리나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60년에요. 이 감독님은요. 영화 내 멋대로 해라로 베를린 영화제 은곰상을 수상을 하면서 국제 무대에 알려졌었는데요. 이 감독님 어떤 감독님이죠? 되게 이번에 찾아봤더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네네. 되게 유명한 감독님이시고 네. 현실적인 과 시도로 혁명가로 뭐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사실 그때는 누벨박이라는 저를 생겼는데 그 전 유행 그 박이랑 좀 다르게 뭐 돈 없어도 그리고 스튜디오 안으로 말고 밖에서 현실적으로 다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누벨박 만들었고요. 또 l'art c'est le délire d'interprétation de la vie라는 말 했어요. 예술은 그 삶의 해석하는 선망이다 라는 말이 했어요. 그래서 약간 가끔 어렵게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들 많은데 맞아요. 영화가 독특했어요. 그거, 맞아요. 근데 그거 예술의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신 감독님이라고 하십니다. 왓땡에서 여러분 볼 수 있고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줄거리 소개도 부탁드려요. 아, 네. 현대의 사랑과 고독을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주인공이 펠디너 그 여기서 또 여자 주인공이 계속 피에로로 부르는데 사실 이름은 펠디너고요. 원래 스페인의 교사인데요. 어느 날 자기 딸의 그 베이비시터 만나게 되는데 그 둘 중에 약간 미묘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이미 아는 분 옛날에 좋아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어느 장면에 자기 부인이랑 어떤 파티에 가는데 그 파티에서 자기가 심심하기도 하고 자기 자리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떠나기 전에 또 그 케이크
글을 갑자기 손님의 얼굴에 던지고 도망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베이비시터 마리안이랑 같이 도망갈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모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떠나버리고 네.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미치광이 삐에르에서 떠나볼 첫 번째 여행지 만나볼까요? 바로 파리입니다. De toute façon, c'était le moment de quitter ce monde dégueulasse et pourri. Nous sortîmes de Paris par une voie unique. Reconnaissant deux des siens, le statut de la liberté nous adressa un salut fraternel. Mais, 어떤 장면이죠? 여기는 파리 그 떠날 때 장면인데요. 그리고 뭐 아무 미련 없이 어차피 제가 이 더러운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할 때는 잠깐 이 사회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파리에 대한 조금 위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에펠탑도 보고 그 자유의 여신도 보는 거고 또 유명한 대교 르포네프라는 되게 낭만적인 또 파리에서 제일 오래된 다리. 대교 네, 다리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파리는 정말 뭐 유명한 도시죠.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모두가 아는 명소인데 이 건축물이 근데 초창기에 비난을 많이 받았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에펠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철대 있고 그리고 330m잖아요. 네. 근데 파리는 얼마나 예쁜데 그거 없이 예쁜데 굳이 왜? 굳이 왜 이런 거 만들어야죠? 네. 근데 이상하게 그거 우리의 파리 그리고 우리의 나라 상징된 거예요. 네. 네. 근데 아직도 사실 그 낮에 보면은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요. 저도 가서 봤는데 좀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밤에 예뻐요. 밤에 보면 예쁘고 네. 특히 반짝반짝거리는 모습을 보면 네. 뭐 새 때나 크리스마스 때 가끔 색깔도 바뀌고 아니면 프랑스 색깔도 바뀔 거예요. 와. 너무 예뻐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지금 파리 시민들은 좋아하시나요? 뭐 루브르 박물관도 지금은 그렇고. 좋아하죠. 그쵸? 좋아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저도 파리에 갔을 때 너무 에펠탑은 무너지기 전에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노트르담은 화재 때문에 우리 다 충격 받아가지고 이제 조금 또 우리 문화에 대한 조금 또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한번 보고 싶죠. 정말 가야겠다. 파리에도 숨겨진 명소가 있을까요? 정말 말 그대로 숨겨진 유명한 정서인데요. 네네. 모르면 아예 모르고 지하에 네. 납골당 있어요. 그래서 그 지하 네. 납골당은 구경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한번 푸는 게 좋아요. 맞아요.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궁금하기도 않아요. 저도 못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이거 정말. 봤는데 최근에 네. 어디 나와서 너무 그 잘못하면 길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되게 복잡한 네. 길이고 실제로 정전 때도 사람들이 도망가기 위해 많이 사용했던 길이라고 숨기 위해서 네, 또. 하네요. 그렇군요. 맞아요. 파리에 사는 사람을 뜻하는 파리지앵. 그런데 이 파리지앵이 프랑스에서는 깍쟁이라는 이미지가 있다고요?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약간 파리지안들이 자기들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보통은 그런 이야기 해요. 프랑스에서 파리지안들 있고 그리고 남은 프랑스 있어요. 네, 우리는 근데 뭐 그냥 재미있어요. 농담으로 많이 쓰고 실제로 저는 파리쪽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네, 그냥 많이 당할까봐 아무 말 안 해요. 우리도 옛날에 뭐 서울 깍쟁이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파리는 사실 두 번째 여행지 또 니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부족하대요. 니스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나오시면 해주세요. 다음에 불러보시면 꼭 갈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세상에 오늘 어떠셨어요? 얘기를 하다 만 느낌이네요.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꼭 나올게요. 네. 정말 니스 말고 정말 파리보다 다른 도시 가시면은
프랑스의 매력이 정말 볼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세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네네, 덕분에 아쉽네요. 제가 말이 너무 많아요. 아, 아니에요, 죄송해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덕분에 정말 또 다른 프랑스 그리고 옛날 영화 다시 보게 돼서 네. 너무 좋았어요. 아. 또 풀어주시면 또 아름다운 이야기 많이 해드릴게요. 네. 아, 리옹도 참 좋고 샤모니도 참 좋고 너무 그랬거든요. 좋고, 미식가의 도시예요. 맞아요. 아니 얘기가 네. 너무 많아서 네네. 많은 영화들이 추천해드릴게요. 네. 우리는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네. 안녕히 가세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오늘은 옐로드 씨랑 시네체크인 함께 얘기했습니다. 끝곡은 영화 미치광이 피에로에서 들어볼 건데요. 어떤 노래죠? 이 노래는 아나카리나의 말린유 드 샹스입니다. 네. 이 노래들이 들어드리면서 제가 인사드릴게요. 네. 다음에 네. 또 봬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이 영화처럼. 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